안녕하세요. 브라운 IT의 브라운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 차트를 자유자재로 다루기 위한 다섯 가지 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엑셀 문서는 보통 표를 이용해서 표 안에 텍스트와 숫자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표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울 때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즉, 숫자 데이터로는 한 번에 이해되지 않는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문서를 봤을 때 한눈에 필요한 정보를 즉시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기능 중 하나인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 차트를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상대가 읽고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트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보여주고자 하는 데이터를 이 차트를 이용해서 보여줬을 때 여러분의 의도가 이 차트 안에 잘 담겨져 있어야 똑같은 차트를 보았을 때도 내가 차트를 삽입한 의도는 이것인데 상대방이 오독하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영상 강의는 JPUB에서 출간한 실무에서 바로 쓰는 일잘러의 엑셀 입문 도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강의고요. 도서 없으셔도 영상 강의 시청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가급적 도서 구매하신 후 도서와 함께 영상 강의 시청하시는 것 권장드립니다. 자, 도서 구매 링크는 아래 동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예제 파일도 마찬가지로 아래 동영상 설명과 예제 파일 다운로드 경로도 마찬가지로 아래 동영상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예제 파일 꼭 다운로드 하셔서 동영상 시청하시면서 혹은 시청하신 후에 꼭 한번 따라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자유자재로 다루기 위한 다섯 가지 팁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삽입하는 방법인데요. 자, 차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워크시트에 표 형태로 데이터가 삽입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범위를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여기 삽입 탭 그리고 차트 그룹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차트의 모양을 골라서 삽입할 수 있도록 미리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클릭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삽입하고자 하는 차트 모양 위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미리 보기로 차트의 모양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신 상태에서 자, 이렇게 아래 빠른 분석 컨트롤 Q를 누르시면 이렇게 차트 탭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양의 차트를 선택해서 삽입하실 수 있고, 또 이 상태에서 Alt F1을 누르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 차트가 기본으로 삽입됩니다. 엑셀에서 차트를 삽입하는 방법은 이렇게 정말 간단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작성한 차트를 용도와 목적에 맞게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의미가 오독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결국엔 이런 차트 데이터를 보고서 삽입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 차트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설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 차트를 보았을 때 충분히 납득되지가 않는다면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이 차트를 읽는 사람이 자기가 읽고 싶은 데이터로 해석해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 삽입하실 때 이렇게 쉽게 삽입할 수 있지만 항상 기본 차트 삽입한 것 그대로 활용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도에 맞게 수정하고 꾸미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표가 아니라 표의 일부만 삽입해서 보여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엑셀 시트에 삽입되어 있는 데이터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2021년 데이터만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시면 원하시는 범위 첫 번째 범위는 그냥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다음 범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Alt F1을 눌러서 이렇게 원하는 범위만 삽입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차트를 삽입하는 방법은 이렇게 Alt F1을 누르는 것 외에도 동일하게 삽입 탭 들어가셔서 차트 그룹에서 원하시는 차트 모양 선택하시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데이터 범위만 차트로 삽입하실 수 있고요. 자, 삽입된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트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세 개의 아이콘이 나타나는데, 자, 먼저 이 플러스 모양의 차트 요소 아이콘 먼저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차트 요소라고 해서 차트 각각에 들어가는 각각의 요소들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추가하시거나 혹은 감출 수도 있습니다. 보통 축 그리고 차트 제목, 데이터 레이블, 눈금선, 범례 등만 삽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차트 요소를 삭제하실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요소는 체크를 해제해서 삭제를 하실 수도 있고요. 차트에서 삭제할 요소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차트를 선택하게 되면 차트 디자인 탭과 서식 탭, 이 두 가지 탭이 활성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 디자인
디자인 탭 클릭해 보시면 이 데이터 그룹에서 행렬 전환을 클릭하면 이렇게 차트의 행과 열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 선택 클릭을 해 보시면 데이터 원본 선택이라고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데이터만 선택하셔서 편집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차트의 종류를 바꾸시려면 이렇게 차트를 삭제를 하고 다시 삽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 차트 디자인 탭 종류 그룹 그리고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하시면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클릭해주시면 차트의 종류도 변경할 수 있다. 자, 서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식 탭 클릭하시고 여기 선택 영역 서식을 클릭해주시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 작업창이 나타납니다. 이 차트 영역 서식 작업창에서 여러분들이 바꾸고자 하는 차트 요소 선택을 해주시고 차트의 색깔을 직접 바꿔서 설정을 해주시거나, 혹은 이런 축 같은 경우에는 축을 클릭을 해볼까요? 그러면 축 서식 작업창으로 바뀌는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 축 옵션이 있습니다. 이 축 옵션에서 축의 눈금과 뭐 레이블 그리고 표시 형식 같은 부분도 변경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차트 서식 바꾸는 방법 거의 이해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건 세부적인 디테일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뒤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차트의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모형으로 된 이 차트 스타일을 클릭하시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차트 디자인을 이렇게 선택해서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모양을 바꿔주시거나, 혹은 색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색상형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타일의 색 선택해서 직접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이 깔때기 모양은 차트 필터인데, 자, 아까 보시게 되면 차트 디자인 탭에서 여기 데이터 선택 들어가서 뭐 2018년도 필요 없다, 2019년도 필요 없다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도 있는데, 자, 이 원본은 유지한 상태에서 2021년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2021년만 선택해서 적용을 클릭하면, 자, 이런 식으로 차트의 원본 데이터 범위를 바꾸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만 표시하는 게 차트 필터 기능이고요. 자, 그리고 차트의 원본 데이터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트를 클릭했을 때 원본 데이터에 보시면 이렇게 색깔로 표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시면 데이터 원본 범위 선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차트 데이터 원본 범위 직접 보시면서 설정해 주실 수 있으니까, 자, 이 부분까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은 매력적인 차트를 만드는 색상 선택에 관한 방법인데요. 자, 이 부분은 엑셀의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이 엑셀 차트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초기 설정에 삽입되어 있는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꺾은선 차트를 삽입했을 때 나타나는 모양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당사 제품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A사 제품이 오렌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확인할 때 이 한색과 난색이라고 하죠. 차가운 색과 따뜻한 색깔인데,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데이터는 강조되는 색, 즉 난색 계열을 사용하고, 강조되는 데이터 외의 데이터는 한색, 차가운 색깔의 계열을 사용해서 이 난색 데이터가 조금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게 좋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이 기준을 바탕으로 당사 제품을 조금 더 강조한 게 이 색 변경 시트에 있는 이 차트인데요. 자, 꺾은선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당사 제품이 위에 있는 데다가 이 한색 계열이 아래에 깔려 있으니까 이 난색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자,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두 개가 모두 연한 색깔로 지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차트 서식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자, 서식 탭 들어가셔서 선택 영역 서식 클릭해도 되지만 여기서 더블 클릭만 해도 이렇게 작업창이 나타나는데, 지금 여기는 이 계열의 이 한 포인트만 선택된 상태니까 다시 이 꺾은선 전체에 선택될 수 있도록 다시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채우기 색 그 다음에 선 색깔을 조금 더 강조되는 색깔로 바꿔주시거나, 혹은 더 진한 색으로 해서 차라리 투명도를 조금 더 낮춰주시는 게 오히려 강조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당사 제품이 훨씬 더 강조돼서 보이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시트 대시 변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회사에서 보고서를 프린트 하실 때 컬러 프린터를 사용하는 회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흑백 프린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발표를 나가거나 혹은 경쟁 PT를 나갔을 때 이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이 꼭 컬러로 인쇄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흑백으로 인쇄했을 때 꺾은 선이나 막대 그래프의 차이를 어떻게 표시하냐,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클릭했을 때 여기는 그냥 실선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꺾은선 차트 같은 경우에는 또 면 단위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선에 대시 모양을 바꿔서 표시를 해주시면
버튼 백으로 인쇄했을 때도 구분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데요. 수정 방법은 똑같습니다. 클릭해주시고 여기 버킷 모양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시 종류를 원하시는 형태로 바꿔서 직접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자, 강조하고 싶은 데이터는 가급적이면 실선으로, 그리고 비교 대상으로 들어가는 데이터는 이런 점선이나 혹은 이런 파선 형태로 바꿔주시면 조금 더 구분하기가 쉬워진다, 이런 내용이고요. 만약에 데이터를 드래그해서 Alt+F1을 눌렀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삽입하게 되면 이 부분도 흑백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자, 강조하고 싶은 색깔은 채우기를 진한 검은색으로 바꿔주시고, 자, 비교 대상으로 들어가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동이 아니라 패턴 채우기를 클릭하시고 이런 패턴으로 선택해서 바꿔주시거나, 혹은 단색 채우기에서 조금 더 연한 회색으로 바꿔주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채우기를 바꿔주신 다음에 실선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조금 더 비교가 쉬워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흑백으로 인쇄했을 때도 당사 제품이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한눈에 들어오고, 나머지 A사, B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턴이나, 패턴 같은 경우에도 너무 화려하지 않게 삽입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화려하지 않은 패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정도. 그 다음에 다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한 회색으로 처리를 해주면 흑백으로 인쇄했을 때 지금 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렇게 꺾은 선만 삽입이 되어 있었는데, 자,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혼합 차트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혼합 차트 삽입 방법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유의하시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겁니다. 원본 데이터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삽입 탭, 그 다음에 차트 그룹에 이 추천 차트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차트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모든 차트 선택해 주시고 혼합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묶은 세로막대형 꺾은 선형이라고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0부터 600까지 갔을 때 이 퍼센트는 원본 데이터가 소수점 숫자로 입력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의 보시면은 지금 이 이익률 부분이 차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낮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하시고 여기서 이익률 부분을 보조축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클릭하면 오른쪽에는 이익률에 해당하는 백분율이, 왼쪽에는 매출과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축이 따로따로 삽입된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차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출보다 이익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이 데이터 계열 서식 작업창에서 채우기 및 선 클릭해주시고, 자, 채우기를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는 색상으로 바꿔주신 뒤에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구성을 해주시거나, 혹은 지금 매출과 이익보다 이익률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이익률 부분 선택해주시고, 자, 두께도 조금 두껍게 해볼까요? 두껍게 바꿔주고, 자, 색상도 빨간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표시까지 추가를 하게 되면, 자, 기본 제공, 자, 크기 이런 식으로 색깔도 바꿔서 표시를 해주시면 이렇게 이익률을 우선 강조해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혼합 차트를 삽입하고 나서 여러분들 한 가지 느끼신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혼합 차트를 삽입할 때는 이 두 개의 데이터를 같이 봐야 하는 당위성, 그리고 데이터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을 때만 혼합 차트를 삽입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익률만 강조해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면 굳이 매출과 이익을 넣을 필요는 없다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열을 선택하시고 삭제를 하신 다음에 매출과 이익만 보여주셔도 되고, 혹은 이익률만 보여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왼쪽 오른쪽 축이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거를 판단하는 작업이 이 차트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과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익률만 빠르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그냥 이익률만 삽입해라, 이런 내용이 도서 섹션 3의 마지막 부분 강조한 내용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범례보다 데이터 레이블을 사용해라, 이런 내용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보면, 자, 차트를 삽입했을 때 기본적으로 차트에는 이런 식으로 범례가 삽입됩니다. 자, 범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표식이 어떤 데이터 레이블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표시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주황색이 당사 제품이고 A사 제품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봤을 때 주황색이 당사 제품이고 파란색이 A사 제품이구나라고 두 번 눈이 왔다 갔다 해야
이 범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두 개가 있는 데이터는 상관이 크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범례를 삽입해도 괜찮겠지만, 예를 들어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차트 안에 총 4개의 꺾은 선이 삽입되어 있는데, 자, 당사 제품이 있고 A사 제품이 있고 B사 제품이 있고 C사 제품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데이터를 읽을 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2019년을 보고 나서 2020년 봤을 때 노란색이 C사 제품이었나? 혹은 뭐 파란색이 A사 제품이었나?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을 때는 범례를 넣는 것보다 데이터 레이블을 활용해라, 이제 이런 의미고요. 자, 삽입하는 방법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우선 범례 영역 선택해주시고 딜리트를 누르시거나 혹은 차트 요소에서 범례를 체크 해제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데이터 레이블 선택을 해주시고 차트 요소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을 체크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420이라고 숫자가 나타나는데, 자,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 서식 작업창이 나타나고 레이블 옵션 레이블 내용 보면은 값과 지시선 표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값에 체크를 해제하고 계열 이름을 클릭하면 자, 당사 제품이라고 나타나는 것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끝부분만 선택해주시고 데이터 레이블 자, 클릭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더블 클릭해주시고 자,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주시고 데이터 레이블 더블 클릭해주시고 계열 이름 값 및 지시선 표시 체크 해제해주시고 여기도 더블 클릭 데이터 레이블 여기 더블 클릭해주시고 계열 이름 값 및 지시선 표시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해주신 다음에 자, 위치는 조금씩 바꿔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로 바꿔주시면 되고 자, 당사 제품은 조금 강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홈탭 그리고 글자 크기를 좀 키워주시고 컨트롤 B를 누르시면 이렇게 당사 제품만 강조해서 A, B, C사 비교해서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범위 선택해주시고 Alt F1을 눌렀을 때 자,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범례가 아래쪽에 위치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데이터 레이블이 이렇게 단위별로 묶여서 보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 당사 제품, A사 제품, B사 제품 당사 제품, A사 제품, B사 제품 이런 식으로 아래 범례도 당사, A사, B사 순서로 되어 있고 나머지도 각 항목별로 똑같은 순서로 묶여 있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범례가 아래쪽에 위치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이 범례가 오른쪽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오른쪽으로 옮겨갔을 때 오히려 당사 A사 B사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꺾은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꺾은선 마지막에 읽히는 이 영역이 이 오른쪽 영역이기 때문에 이 범례가 이런 식으로 아래 방향에 있는 것보다는 오른쪽 방향에 그리고 이 꺾은선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상승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시면 오른쪽 위에 배치를 해도 상관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른쪽 위는 이 위치입니다. 그래서 직접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꿔주시는 게 오히려 데이터를 해독할 때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섹션 5는 차트 꾸미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차트를 꾸미는 과정 자체는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차트 작업을 하시면서 데이터를 원하는 방식으로 바꿀 때마다 이 차트 수정의 양상이 매번 달라집니다. 자, 보시게 되면 총 5가지의 지금 기술이 이 섹션 5에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날짜 데이터가 직접 입력되어 있어서 너무 작게 보일 때 문자 크기를 수정해서 크게 보여주는 방법 그리고 항목 레이블을 수정해서 날짜가 아니라 각각의 월로 보여주는 방법 그리고 연도 텍스트를 이렇게 텍스트 상자로 아래쪽에 추가하는 방법 세로축에 단위를 추가하는 방법 아까 10개의 눈금선으로 표시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4개로 줄여서 표시하는 방법 그리고 눈금선의 두께를 바꿔서 눈금선을 강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는 꾸미는 방식 꾸미는 작업 양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어 볼 수 있고 아까 강의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 작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차트에서 의도한 바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 번에 그 의도가 설득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를 만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은 한강에서 전부 다 다룰 수가 없고요. 이 브라운 IT 채널에 있는 다양한 차트 만드는 참고 강의들 아래 동영상 설명에 링크 삽입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내용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아래 강의 목록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취사선택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엑셀 차트 삽입하고 간단하게 서식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엑셀 차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 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꾸밀 수가 있고 때로는 굉장한 꼼수를 써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추가 강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지금 강의 다 복습하신 뒤에 강의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만 확인하시고 나중에 비슷한 그래프 만드실 때 영상 강의 참고하셔서 만들기만 하셔도 오늘 굉장히 큰 수확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엑셀 차트 강의 배워보았는데 어떻게 도움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강의 도움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강의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엑셀에 있는 다양한 차트 종류와 그리고 이 각 차트의 장단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강의 시청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